저는 당연히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요. 당연히 신선을 이루는 길이지 하고 나는데 남들의 평가를 들으니까 좀 황당하다 해서 좀 저도 좀 약간 그런가 하고 민망했던 적인데 그만큼 이책 내용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책대로 공부하시면 다들 이런 선도에서 나름의 어떤 성과를 꼭 얻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 이 책이 사실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북창 정념 선생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또 선도의 그 단학을 닦으셨던 분이 이 책을 써놓으시는 바람에 태계 선생보다 선배죠. 그 이후 태계 이후 많은 분그 선비들이요 단학을 공부할 때다이 책을 근본으로 합니다. 조선시대 모든 그 단학 선비들이 안으론 단학을 닦으셨는데 겉은 이제 유교 선비시지만 안으로는 이제 호흡을 많이 닦으셨는데 가장 좀 바이블 같은 역할을 한 단학의 바이블 같은 역할을 한 책입니다. 그래서 중국식 단학법에 문제가 많아요. 그 책대로 중국식 단학 책들대로 공부하다 보면 탈이 나는 경우가 많고 대성척경, 해명경, 뭐 수도전지 우리 지금 번역된 것만 해도 꽤 되죠. 금선증론 이런 것들은 서점 가시면 지금 있어요. 지금 아마 밖에 나가면 있을 겁니다. 원래 북창 선생의 용어비결에는 없는 내용까지 제가 보강한 게 중국식 도교의 이론들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. 이책 안에. 이 책으로 개념을 잡으시고 중국 도경을 보시면 아, 이게 어디서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구나. 어디서 수행법이 달라지는구나. 이런 거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중국 도교는 어떤지 아세요? 요책 내용 정도가 몇 장으로 넘어갑니다. 바로 황홀한 얘기로 넘어가요. 요런 얘기들은 100일 축기하라. 100일간 기운 모아라. 그러고 넘어가 버립니다. 그거를 이 용어 비결은 폐기. 기운을 단전에 잘 가둬둬라. 모아라 하는 편에서 상세히 한번 얘기하고. 폐기가 어떻게 태식으로 연결되는지 상세히 얘기하고, 폐기, 태식, 그 다음 주천하오, 몸 안에서 기운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세 장에 걸쳐 설명하는데, 요게 초학자가 겪어야 할 현상들이에요. 그 기본 현상에, 초학자가 겪는 현상들에 주목해서 어떻게 신선도의 기초를 닦을 건가, 여기에 주목한 책입니다. 근데 중국 책들은 지금 여기 나온 폐기, 태식, 주천하오 정도는 한장 정도로 넘어가 버려요. 한장 내지 몇 장으로 넘어가 버리고, 바로 주천하오 이후에 이제 황홀한 얘기들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이 그 책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보시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. 용어비결 내용은 폐기, 태식, 주천하오. 우리 민족은 항상 삼박자 설명을 좋아합니다. 폐기, 태식, 주천하오. 폐기, 단전에다가 기운 모아라. 용어비결에는 안 나와요. 호흡을 고르게, 미세하게, 그렇게 잘 조율하라는 말은 있어도 꼭몇 초, 몇초 따지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. 이거는 봉호 선생님이 보태주신 거예요.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서 우리 육체가 자라듯이 단전히 숨을 쉬어서 에너지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. 본격적으로. 내몸 안에 늘 고만한 에너지체가 있었는데 이놈이 질적으로 변해가면서 자라기 시작해요. 양적 질적으로. 양적으로 자라고 또 질적으로 변해. 자,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. 내 참나의 에너지 몸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참나의 몸이라 그래서 원신의 태아가 만들어졌다 그럽니다. 그래서 내 원신, 내 참나의 태아를 배양하는 호흡이라고 해서 또 태식이라고 합니다. 근데 사실은 중국 도교에서는 중국 다른 도가서에서는 이 태식을 천식, 하느님의 숨이라고도 합니다. 황제내경 같은 데서 하느님의 숨. 그리고 다른 도경 보면 신식, 하느님, 신의 숨.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 성령 체험하면서 여러 몸 안에 막 뭔가 에너지적 현상이 느껴지거든요. 그게 에너지체가 각성돼요. 그 에너지가 성령의 몸이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성령 에너지가 더 충만하면요. 이 에너지체의 몸이 몸에서 분리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, 단학은 내 호흡, 이 호흡이, 폐호흡은 에고의 호흡인데, 사실 이것도 성령이 주관합니다. 내가 숨 마실 때는 성령이 관리해줘요. 여러분 주무실 때. 근데 지대로 성령의 숨이 있어요. 성령의 호흡, 단전히 숨을 쉬면요. 여러분 몸 안에 성령 에너지가 꽉 차면서 또 다른 몸이 만들어져요. 그게 부활체라는 거예요, 기독교에서. 이거를 불교에서는 의성신, 도교에서는 그거를 원신의 몸이라고 그래서 원신의 태아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. 그래서 태식이라고도 해요.